자, 자 그러면 다음 내 네, 다음 컨셉은 뭐죠? 부모님처럼 잔소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게임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바로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거주하시죠? 울산. 울산이면 울산인 분들이 많겠네요. 일단 저희가 아는 거는 키는 비밀이고 여성분이시고 울산에 사신다. 남친 없음. 하스터다이 조심하려구나. 여보 그거 어디서 봤노? 하스터 나한테 그 해야가요. 오케이. 아니 근데 얘는 엄마가 쫓긴다는데 아무 말도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지금 딸내미 키워는 소용 하나도 없어. 지금 밥 먹이고 좀 재우고 다 해놨는데 말이야 엄마가 쫓긴다는데. 엄마 파이팅. 에이 그 이제 맞지. 애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야. 애 키워봤자. 응? 여보 그거 쫓기지 마. 딸내미 아무 소용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뭐 생각하고 있어. 방도 안 치워주고 말이야 아주 그냥 엄마 얘기를 그냥 우습게 알지 아주 그냥. 밥 먹여줘 집치 저 빨래 했죠 뭐 안 해줄 게 없는데 말이야 아주 그냥. 딸내미 앉아봐. 거실에 앉아봐. 여보 최근 수능 성적 나왔다는 소문이 있어? 성적표 한번 꺼내보지 그래. 괜찮아 우리는 가족이야 다 이해해. 딸이 못 봤다 해도 오반에서 내쫓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괜찮아 우린 다 너 편이야. 한번 수능 성적표 한번 펼쳐보자. 보면 욕할 거네. 아니 지금 자자자 여보 가관이야 가관. 이게 성적표야? 아니 여보 우리 딸내미 어릴 적에 공부 잘하지 않았나? 영재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이게 다 당신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나? 그래 우리 갑자기 여보 지금 내가 지금 회사 다니면서 밥 벌어 먹여주는데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되나? 지금 나 이화여대 잘 다니던 거 꼬셔가지고 지금 말이야 결혼했으면서 뭘 많이 받아 그 치꼬리 받아 월급 받아오면서. 그래서 우리 딸내미 앉아봐. 여보 잠깐 내가 딸내미랑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좀 쉬고 있어. 왜 분이 안 풀려 분이 아주 그냥 따라. 응? 아니 저게 아빠가 부르는데 저게 뭐야 개미 목소리로. 수능 못 쳤다고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니까. 인생이 왜 안 끝나 이 양반아. 인생이 끝나지. 지금 엿듣지 말고 둘이서 얘기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너무 엄마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잔소리해도 그냥 클려들 알겠지? 나는 너 공부 못하면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는 거야. 알아? 저 옆에 내가 어떻게 저런 옆에 애랑 만나 그자 따라. 결혼해준 것도 감지덕지 여겨야지. 듣지 마 좀. 몇 듣고 난리야? 뱉고 사라지는 거에 감지덕지 해야지. 지글징글하다. 내가 만약에 20살 때로 돌아가면은 너 아빠랑 결혼 절대 안 한다네. 됐다 치아 봐. 나 그냥 나갈라니까. 너 둘이 얘기하고 나가면 나야 좋지. 아이고 그래 잘났다 그래 네 혼자 딸내미 잘 키워라. 나는 더 이상 가정은 뭐 됐다. 이렇게 남편 취급당해 주는 집에 안 있어. 에휴 딸내미 보고 참자 딸내미 보고 우리. 옆에 애 좀 성격 누구 닮았을까 어떻게 저리 됐을까. 20살 때 정말 예뻤었는데. 아니 지금 나 안 이쁘다는 거야? 아니 여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 딸내미 누가 키웠어? 내가 키웠지. 근데 왜 수능이 저래? 내가 가르친 건 아니잖아. 뭐야 여보! 그거 당신이었어? 아니 옆에 내가 지금 지 위험하다고 혼자 도망가고 나는 회도끼 돌려가지고 일하고 말도 안 나오네. 자 우리 공포 일격 맞게 해 지금. 합지야 이제 우리 둘이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야 된다. 딸아 아빠 여기 딴다. 아니 딸이 절망의 일격을 맞았어요. 에잇! 역시 우리 딸내미 부하 생각하는 건 나밖에 없다니까 정말. 아이고 아니 멍이를 주고 당신이 왜 맞아. 그러면 내가 마음 돌릴 줄 알아서 지금 너 아빠 허리 다 휜 거 봐라. 허리 휘어가지고 지금 걷지도 못하고 있다. 아빠 일하고 있구나. 그래도 일어나셨네요. 아버지는 강하다. 일하는 중. 딸아 치료해줄게. 이리 와봐라. 에이 이 머리 꼴 좀 봐. 이거 머리 제대로 묶어줘야겠네. 딸아 이제 엄마가 머리끈 안 묶어줘도 진짜 머리 묶을 수 있겠지. 아이고 우리 딸이 시집 가면 뭐야 너네 어떻게 사는 저 양반이랑. 일 끝내고 배고프다 밥 먹자. 아니 부장님을 왜 데려와요. 아이고 안마 해드릴게요 여보. 아이고 사신이야. 아이고 저 오른쪽 아이 오른쪽이 알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아우 다리 허리 아 어깨 말고 이제 허리. 아 어려 네. 아 잘 앉아봐요 좀 자세 잘 잡아봐요.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하시죠. 아이고 우리 마누라도 고생했으니까 내가 또 이거 봐봐. 아니 딸내미나 구하러 가세요. 딸내미나 아니 딸내미가 어딨노. 지금 딸내미 없다. 내가 마사지 해줄게. 오늘 애들 늦게 들어오는 거죠? 아 나 걱정하지 마. 방문 잠가놨어. 아 시원해? 아이고 됐어. 아이고 우리 고생한 마누라 딸내미 키우느라 고생도 많은데 오늘 딸내미. 아가 신입생 환영회 간대요. 아 그래? 오늘 안 들어오겠네. 말해 뭐해. 아 우리 딸내미 보러 가볼까? 애 좀 잘 데리고 와요. 아 나 딸내미 태웠어요 여보. 끝나가지고 지금 집 가는 길이야. 아 강하구만 장이. 지금 나 설거지 열심히 하고 있어. 아이고 딸내마 저 딴 데 가봐래. 아빠 잠시 들릴 곳이 있어가지고 여기 좀 들리다 갔구만. 아드 딸아 남자 엄마가 죽는다. 예민은 두고 가라. 여보 누구한테 쫓기는겨? 뭐야 누집살님이요? 미안요. 이 남자 누구요? 이 남자 누구요 지금 징그럽게 미안요, 찾아오는 남자. 미안요. 사실 내 첫사랑이랴. 딸아 넌 정말 참사랑을 따라가거라. 지금 비록 너가 남자친구가 없다지만은 한눈에 봐도 멋진 아니 남자를 만날 거야.
자, 이 애미는 탈출했단다. 어서 나오렴. 우리 딸내미 어디서 자라나 볼까? 어, 여보, 반대 문 열었어. 우리 아가가 드디어 대학의 문턱을 열었어. 여보, 나 좀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지금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이 양반이 또 어디로 된 거야? 여보, 내가 만약 못 들어가면 적금 들어오는 통장 알지? 그걸로 우리 아니, 딸... 아니, 돈도 들어놨으니까. 우리 딸 잘 키워줘야 돼. 알겠지? 10억을 받았습니다. 어, 아빠 산다! 아니! 여보! 왕이는 산재가 안 된대! 그래도 우리 딸내미는 승승장구하게 될 거야, 여보의 희생으로. 이렇게 두 방 다 끝났는데 비록 한 10분뿐이었지만 10분 동안 진짜 자식내미 키워가지고 대학까지 보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죠? 네네네. 마음이 다 뿌듯해지는 반 다들 자대시한 것 같습니다. 뭐요? 자녀 대학 보내기 시뮬레이션. 자대시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또 대학 가셔도 열심히 잘 하시고요. 남자친구 없으셨다 했는데 거기 가서 또 멋있고 잘생긴 남자, 네. 인성도 좋은 남자, 이상한 사람 사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딱 돌핑구 같은 남자 만나셨으면 좋겠네요.